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재고 수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수학 강사 곽원근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다들 이제 졸업식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실 1월 달에 비해서 조금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좀 마음이 들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들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또 지금 좀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 이제 뭐 물론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양재고를 배정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부득이하게 또 배정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예전과 다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양재고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양재고에서 좀 더 높은 어떤 등급 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제 찾아보고 계신데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어떤 성적을 올리려면 또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예전처럼 뭔가 하나만 특출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탄탄한 강의력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꼼꼼한 관리까지 이런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수업이어야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책임질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성적 향상이 꼭 필요한 어떤 매스키트 그러니까 요즘 말하고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이제 그 밀키트 같은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거기에 앞서서 당연히 우리가 작년에 치러졌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작년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1학기 내용에 대해서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일단 중간고사 내용은 2차함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기말고사는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원래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특이하면서도 다행인 점은 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작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학기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뭐 중간고사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에는 2차함수까지 들어가는데요. 사실 수학상에서 조금 어려운 단원이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두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야 또는 내가 잘했던 내용이야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23문항, 22문항 이제 뭐 객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서술형은 둘 다 5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객관식,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주관식 문항들 중에서도 일부 학교들은 5문항이 주관식이더라도 그 중에서 단답형 뭐 2-3문항 그리고 서술형 2-3문항이라고 해서 단답형은 아무래도 서술형보다는 조금 편하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학교는 다 서술형이라서 그리고 서술형의 배점이 당연하게 객관식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서술형 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사실 서술형 대비 그러니까 서술형을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어떤 답안을 보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은 많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의 특이사항 중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에는 두 문항 정도 넣었는데요. 실제로는 네 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뭐 네 문항 이상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중간 두 개, 기말 두 개. 이 두 개의 두 개 이 문항들은 시중교재에 있는 문항들이랑 조금 다른 문항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시중교재에서는 우리가 다루기 이제 접하기 어려웠던 문항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문항들을 이제 시험 막판에서는 좀
이것들도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준비해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모의고사 문항들 대비한다고 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그냥 줘버리면 그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 문제집들이 뭐 한 단원당 뭐 적게는 50문제, 많게는 100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험 범위에 맞게끔 다 푼다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다 푼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몇 문항 나오지도 않는데 그 많은 문항들을 풀면서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좀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제 짚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특이한 점으로는요. 특이한 점으로는 이 문항이 있는데요. 자, 이 문항은 지금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됐던 문항에 대한 어떤 소스가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발문만 보더라도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얘는 고2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1 이 기출문제만 거기 안에서만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3월에 실시는 시험들은 보통 그 학년이 아니라 그 전 학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떤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해 3월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학원에서 다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이제는 이 시험에 대한 어떤 분석, 평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원이라는 것은 또는 좋은 강사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분석가가 아니라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어떻게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여기 대치동에서 고등만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최상위권 수업을 해본 적은 많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권 수업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뭐 휘문고, 뭐 중동고의 1등급 라인들, 그 라인들에 대한 수업을 많이 진행하진 않았어요. 제가 보통 진행했던 수업 때, 그 등급 때는요, 뭐 그 두 학교를 한다면 한 2, 3등급 때, 또는 그 다른 학교들로 한다면 한 2등급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상위권 친구들에 대한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사 초기에 이제 했을 때, 그때 양재고 친구들은 사실은 이 학교 난이도는 그때는 중이라서 사실은 제가 수업했던 그 등급대보다도 조금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대치동에서 일부 이제 아주 최상위권 라인을 제외한다면 우리 양재고 수업도 그 시험 난이도도 중상위에서 상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성적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해왔던 그 범주 안에 딱 들어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는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 라인 대의 학생들,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을 2, 3등급을 올리고 또는 2, 3등급 친구들을 1등급으로 이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골고루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 1번 내용이 가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중1 또는 초6부터 수학 상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중1 때 다루다 보니까 내용을 그 중등 학원에서도 좀 쉽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인식에 수학 상하는 쉬워, 수학 1, 2는 어렵지만 수학 상하는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학 상하가 그 과목의 깊이가 얕은 건 사실입니다만 내신에서 나오는 수학 상하의 내용들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신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어떻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수업, 그렇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초반에는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강남권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강남권이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치러지는 어떤 연습들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간을 뭐 무한정을 잡아놓고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는 뭐 혼자 풀 때는 잘 풀어도 시간을 재놓고 푸는 거는 또 미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같은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진짜 본래 실력이라든지 구멍, 약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죠. 이것들은 뭐 사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인데,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부교재 또는 프린트 또는 뭐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긴 풀되 이것들을 어떤 것들은 풀었는지 어떤 게 잘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100문제 150문제 그냥 양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는 계속 풀게 되겠고 자기 약한 부분은 또 등한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집 푸는 이유가 자기가 잘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빠뜨리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업을 통해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만 이 중사위권 친구들이 상위권 그리고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4주 차에는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골고루 학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강남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축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중 교재만으로 대비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거는 그냥 예시 표지로 넣어놨기 때문에요. 뭐 과목명은 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상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냐면 제가 2018년도 그러니까 이번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후부터 해서 출제되었던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한 파일에 다 때려 넣어서 그러니까 한 파일에 다 때려 넣으니까 한 6,00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 6,000문제 정도 되는 내용들을 센과 같이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항들로만 이제 유형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에 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교재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시중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내신 대비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이 테스트지랑 세트인데요. 이 테스트지는 이제 한 1에서 4주차까지는 단원별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단원별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 때마다 틀린 문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틀린 문항들을 그 문항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한 4개 정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뭐 이거는 지금 PPT라서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이 문항들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실제 이 첫 번째 있는 문항과 이 첫 번째 있는 문항은 이거는 좀 다른 자료라서 다르긴 한데 첫 번째 있는 문항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이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이 레벨별로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숙제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괜히 쉬운 문제를 풀 필요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고요. 조금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기에 맞는 문제를 제공해서 보다 학생들한테 좀 더 단체 수업이지만 학생들한테 맞는 레벨별로 과제라든지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남권 기출 문제들로 이제 실전력을 익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자료에는 어떻게 지금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같은 이름 왼쪽은 같은 이름인데 오른쪽에 지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당연히 저는 이제 수업을 연합반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 범위에 맞게끔 이제 그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맞게끔 이제 여러 개 회차의 어떤 시험지를 만들 거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나중에 시험에 거의 임박했을 때는 그 같은 단원 안에서도 같은 시험 범위 안에서도 이제 우리 학교에 맞게끔 이제 문항수라든지 서술형 문항들을 이제 다시 배치를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스트가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어떤 오답 노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이제 뭐 점수 체크라든지 아니면 오답 내용에 대한 어떤 체크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 이 오답 노트들은 뭐 1회차가 아니라 2회차, 3회차 계속 무한으로 반복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풀었던 내용들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이때까지 제가 많이 이제 사용했던 그 학부 중에서 하나인데요.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주면 그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사 문항을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또 다시 이제 배부하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꾸준하게 많이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은 이제 제가 재작년 이제 추석 때 클리닉을 했을 때 사용했던 클리닉 그 스케줄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그 추석 때 뭐 월요일에 오는 학생들, 화요일에 오는 학생들, 수요일에 오는 학생들, 그리고 월요일에도 오전, 오후, 저녁.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를 항상 체크해서 제가 클리닉 어떤 그 스케줄표를 제가 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한테 있어서 뭔가를 관리해야 될 것 같다,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면 무조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직접 관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을 이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올리려면 당연히 공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놓칠 수 있습니다. 뭐 월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까먹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제가 예측을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이제 공지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최대한으로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이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수업은 사실 이제 2월 달에는 진행하지 않고요. 3월부터 이제 화목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7회차까지 그리고 8회차 이상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시험 이제 기간별 진도 상황이 있는데요. 1에서 7회차까지는 이제 단원별로 유형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중간고사 시험범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8회차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업이 아무래도 연합반 수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수업 안에서도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맞는 학교의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화해서 거기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테스트를 먼저 보고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하는 식으로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이제 뭐 부기자라든지 학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줘야 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숙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별 맞춤식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이 시기는 3월 말쯤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말쯤 되면 사실 시험 범위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좀 개별적으로 학생 진도 상황에 맞게끔 다르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구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특이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클리닉 수업을 이제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조교랑 저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무조건 철칙은 제가 같이 들어가서 클리닉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조교쌤을 통해서 제가 뭐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제 제가 한마디라도 더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조교쌤이랑 같이 클리닉을 이제 질문을 조금 처리하긴 하겠지만 일단 무조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뭔가 다 갖춰진 수업이어야만 우리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고요. 내신 들어가면요. 중학교 때도 바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바쁩니다. 그리고 3월이 거의 뭐
순삭이 될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뭔가 정신을 딱 차릴 쯤 되면 시험에 한 2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들을 미리 이제 이 시기를 많이 겪어온 이 강사가 미리 우리 학생들을 이제 좀 잘 케어하고 관리해서 미리 좀 잘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만 앞으로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좋은 어떤 인상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